코로나19 긴급 생계 자금 한시가 급하다고 합니다만 대구시는 계속해서 총선이 끝난 뒤 주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짚어봤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세대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생계 자금을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서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책임하게 언급하고 때로는 선동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께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권 시장이 총선 이후에 주겠다는 이유는 선거 업무로 바쁘다는 겁니다. 옛 동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가 선거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긴급 생계 자금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바쁜 게 하여튼 선거 업무가 맞는데 뭐 나눠주러 그것도 나눠주면 되는데 평소보다는 좀 바쁜 건 맞습니다. 뭐라 정도로 바쁘다는 건 아닌데.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대구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명부도 수기도 가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전산도 다 취급되며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그것도 선거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 일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손이비는 구청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는 말이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쁜 부서가 몇 개 있고요. 나머지 부서는 뭐 코로나 관련해 물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달하고 뭐 또 하는데 나머지 부서는 사실 그게 바쁜 거 없습니다. 서울시는 생계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기로 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한 전주시는 공공 일자리 부문까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 생계 자금 3천억 원은 정부로부터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입니다. 속도와의 싸움에서 머뭇거릴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